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 오늘은 이제 욕실에 벽을 뚫어서 욕실 의자를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모양은 이렇게 생긴 물건이고요. 쓸 때는 이렇게 펴서 쓰고 안 쓸 때는 이렇게 접어서 보관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몸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것 같아요. 다는 방법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한번 장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보면은 이 뒤쪽에 이렇게 알루미늄 판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판을 일단 이렇게 먼저 빼서, 자, 이제 벽에다가 이 판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칼블럭으로 박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칼블럭은 8mm짜리 드릴비트로 뚫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화장실은 보통 이렇게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겉에 부분 뚫어주실 때는 타일용 드릴비트로 뚫어주시고,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콘크리트 부분은 콘크리트용 드릴비트로 따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냥 타일용 드릴비트 갖고 그냥 뒤에 그냥 콘크리트까지 뚫어도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는 한데,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타일용 드릴비트의 수명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취향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타일용 드릴비트하고 콘크리트용 드릴비트 말고 그 두 개를 이제 같이 합해놓은 멀티길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뭐 그런 제품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하시는 뭐 편의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임펜 갖고 이렇게 대고서 구멍을 표시를 했고요. 브라켓 위치 잡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구멍이 세 개짜리가 있는 게 위입니다. 두 개짜리 있는 게 아래 방향이니까 이 부분만 안 헷갈리게 잘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구멍 뚫을 자리를 이렇게 표시를 다 해줬습니다. 자, 이제 타일용 드릴비트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일을 뚫을 건데 드릴 모양 있죠? 드릴 모양으로 설정을 해놓으시고 타일만 뚫어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타일을 다 뚫으면은 이제 안쪽으로 훅 들어가는 느낌이 날 때가 있는데요. 콘크리트 벽이랑 타일 사이에 구별을 잘 맞추려고, 수평을 잘 맞추려고 떠바리 시공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타일이 딱 뚫리면 느낌이 옵니다. 훅 하고 뚫려서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데, 자, 이제 타일용 드릴비트를 빼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콘크리트용 드릴비트를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릴 모드를 이렇게 해머 모드로 바꾸신 다음에 안쪽에 있는 콘크리트 벽을 뚫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콘크리트 벽을 뚫을 때 어쨌든 이 칼블럭이 들어가는 총 깊이가 60mm 정도 되니까요. 지금 이 드릴비트 기준으로 하면 이 끝까지 뚫으면 거의 딱 맞거든요. 맞춰서 콘크리트 벽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을 제가 지금 이제 두 개를 뚫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구멍 세 개를 똑같이 뚫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멍을 다 뚫어주셨으면은 칼블럭을 뜨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블럭 박으실 때 잘 안 들어간다고 이제 박으실 때 그냥 일반 망치로 막 이렇게 때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타일 깨지니까 일반 망치는 꼭 쓰지 마시고, 집에 뭐 고무망치 있으시면 고무망치가 최고고요. 고무망치가 없다 하면은, 자, 이렇게 드라이버 뒤쪽으로 이렇게 톡톡 쳐서 넣어줘도 상관없으니까요. 고무망치가 없다면은 드라이버로, 네,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혹시 이제 드라이버 중에도 이 다간의 드라이버라 그래갖고 이 뒤쪽에 쇠로 돼 있는 거 있는데, 어쨌든 쇠로 된 걸로는 치시면 안 되는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칼블럭 그 구멍 뚫어준 데다가 브라켓 대주시고 나사로 플레이트를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플레이트 고정을 완료를 하셨으면은, 자, 의자를 요 하얀색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끼워 넣는다는 생각으로 걸쳐서 끼워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끼워 주신 다음에 요 아랫부분, 이게 영상으로 찍기가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요 밑에 보면 육각 그 렌치로 조일 수 있는 조그만 볼트가 두 개가 있거든요. 요거를 조여 주셔야지 의자가 좌우로 안 흔들리고 의자가 빠지지 않게 이제 단단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제 걸어서 고정을 해 주신 다음에 요거로 나사로 조여 갖고 꽉 잡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평소에 안 쓸 때는 이렇게 접어서 놓으시면 되고, 쓰실 때는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샤워할 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샤워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다리나 몸 불편 하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히 괜찮은 의자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원목 샤워 의자를 한번 직접 설치를 해봤는데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허용 하중은 160kg까지라고 하니까 어지간한 분들이 앉아서 샤워할 때 쓰시는 거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한번 직접 구매해서 한번 설치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마치기 전에 요즘 저희 철물박사에서 모집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회원 관련
공지부터 한번 듣고 오시죠. 저희 철물박사에서는 일반적인 고객분들 뿐만 아니라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도매회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업회원이나 뭐 직배송 기업회원까지 다양한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관공서나 학교, 병원같이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영리 회원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회원 등록을 위해서는 이제 뭐 사업자 등록증이라던가 명함이나 신분증 같이 여러분들이 뭐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는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신 분들은 일반적인 소비자가보다 물건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게 저희가 회원가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이나 아니면은 제가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달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 자세하게 내용 안내 받으실 수 있게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은 진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